귀엽죠? 동글동글 해가지고. 참고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렇게 아기 때 직관이 오면 타요. 뭐 타서 죽진 않는데 시뻘겋게 물들어갖고 애가 막 핵했대. 그러니까 직광이 놓지 마시고, 하지만 최대한 밝은 곳에 놓아야 빛을 먹는 만큼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들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통 이 식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초심자분들 기준이면 식물등의 조명의 그 파워가 너무 약한 건데도 식물등이라 생각하면서 쓰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천차만별이야. 진짜 엄청 센 거. 막 자외선, 적외선까지 나오는 식물등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야. 그래서 누구 기준이냐 따라 틀려. 식물등 가운데 자리, 뭐이 정도. 필립스 가운데가 정말 좋아요. 딱그 정도 밝기. 그거보다 조금 어두워도 돼요. 필립스 한 3, 40cm 거리에서 가운데 놔두면 딱 좋은. 근데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 나오는 식물들을 갖고 계시다? 그럼 거기다 놓으면 얘가 타요. 뻘겋게. 그러니까는 자외선 나오는 애들한테는 놓지 마시고, 제가 자외선 식물등에다가 놔뒀다가 뻘겋게 탄 애들이 좀 있어. 팁을 드리자면 너무 밝을 필요는 없다. 막 직광에만 두지 마시라. 직광 아닌 제일 밝은 곳, 한 8, 90% 정도의 광에서 키우시면 좋고요. 물은 계속 주세요. 자주 주십시오. 자꾸 물 많이 주면은 녹는다, 죽는다 이러는데 안 죽잖아. 보이세요? 안 죽잖아. 다 지금도 젖어 있지. 안 죽어. 심지어 저는 이거 얼마 전까지도 계속 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면하고 있었어. 저면 안 뺐어. 낮은 저면이긴 한데. 그대로야. 항상 젖어 있어야 돼. 그럴 때 빨리 자라. 젖었다 말랐다, 젖었다 말랐다 하면은 오히려 아기 때는 잘안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물을 자주 주세요. 그냥 오늘은 그냥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투구 보여드리고 그냥 이런저런 잡담 떠들려고 왔어요. 그리고 투구 키우는 팁 하나 더 드리자면, 얘네들 물을 언제 주냐. 이 애기들 말고, 애기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흙 말리지 말고 자주 주시라, 물을. 씨앗 파종한 애들은. 파종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 시들링들은 물 말리지 말고 항상 주시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는 여지껏 저면했었다. 그리고 이런 성체들, 직접 파종해서 태어난 이런 애기 말고, 이렇게 요 정도만 돼도 어느 정도 자랐다, 혹은 사왔다, 투구를. 그런 애들은 물을 얘네가 납작해지면 주시면 돼요. 자꾸 눌러보지 마. 이렇게 눌러본다니까? 투구를 눌러본대. 눌러봐서 말랑말랑하면 물을 준대. 투구 말랑말랑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얘들 물 애지간히 없어도 단단해요. 말랑말랑하면 진짜 물 부족한 거야. 근데 눌러보면서 물 주지 마. 그리고 자꾸 누르잖아요? 멍들어. 고라. 죽어. 우리 그런 거 있죠? 사과를 샀어. 사과 잘 익었나? 자꾸 눌러봐. 멍들잖아. 세포가 망가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누르지 마시고, 눌러서 물렁할 때물 준다. 이런 것 좀. 이런 게 조금 없어졌으면 좋겠어. 개인적인 의견이야. 뭐 이게 틀렸다, 믿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렇게 판단하는 분들도 있고, 뭐 자기 스타일이긴 한데, 저는 제 스타일은 식물 눌러서 확인해서 물 주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들어서 보자. 이렇게 들어서 무게가 물 줬을 때, 물 줘서 중력수만 딱 빠졌을 때, 가득 머금었을 때 무게, 우리 대충 기억하잖아. 그 전체적으로 화분 크기만 다를 뿐 가벼운 느낌. 이제 이거 어떻게 설명해? 어디까지 설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이거 진짜 어렵다. 어쨌건 이거 지금 오래 키우신 분들이나 이거 고수분들은 이해를 하실 텐데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들었을 때 그게 있어. 꼭 처음 무게, 나중 무게 안 재도 이 들었을 때 이거 물다 말랐네 하는 그 가벼움이 있다고. 가벼울 때물 주시면 됩니다. 투 같은 경우 가벼울 때물 주시거나, 저 같은 경우는 높이가 낮아지면 줘요. 높이, 식물 몸체가 낮아지면 줘요. 투구 같은 경우는 목이 마르잖아. 그럼 다른 식물들은 목이 마르면 쪼그라든단 말이지. 막 주름이 생기고, 다른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애들, 얘 투구는 목이 마르잖아. 그럼 몸이 납작해져. 피자처럼. 근데 지금 납작한 애들이 없어서 내가 비교를 못 해드리겠네. 왜냐면 저는 물을 아주 자주 주긴 했어. 근데 물을 자주 주는 게막 굳이 쓸데없이 많이 자주 줄 필요는 없고, 어쨌건 이 투구라는 게이 몸체 높이 있죠? 이게 낮아져요. 높이가 통통하다가 낮아져. 납작해져. 납작해지는 것 같은데 할때물 주시면 충분합니다. 심지어 많이 납작해진 후에 줘도 돼. 상관없어요. 혹은 요 가운데가 많이 속으로 들어가더라. 그럼 그때 물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정말 직관적이에요. 물 주는 방법이 너무 간단해. 이게 물을 언제 줘야 되지? 물을 다 줬나? 말랐나? 특히 이런 선인장이나 다육식물 같은 경우 까다로워서 다른 관엽이나 뭐 다른 식물들, 관목이나 이런 애들은 이파리가 뭐 처진다거나 이런 걸로 보겠지만, 나머지 애들은 몰라서 물 주는 거 약간 겁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투구는 몸체가 낮아지거나 가운데가 좀 들어가거나, 요 가운데.
그럴 때 물 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감이 잡히신다, 투구로 한 1년 2년 이상 키워봐도 안 죽더라, 그런 감이 잡히시면 그때는 저처럼, 저는 이제 오래 키웠으니까 2년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 당시에 10년 전에도 또 투구를 많이, 그때는 많이 죽여먹었어. 엄청 죽여먹었죠. 제가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죠. 저 많이 죽였다고. 친구 진짜 많이 죽였어요. 죽이면서 그 당시에 하고, 하여튼 투구를 엄청 좋아해서 오래오래 좋아했고 매니아 덕질을 했는데, 어쨌건 투구를 이렇게 1년 2년 이상 안 죽고 잘 키워보시고 괜찮더라 하시는 분들은 감 잡힐 겁니다. 아, 얘 2주마다 한 번씩 주면 되겠다 얘네들. 아, 얘 일주일에 한 번 줄까? 그냥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 얘네들 다 2주에 한 번 그냥 줍니다. 들어보지도 않아. 그리고 모양이 납작해지 않아도 한 2주 정도 되면 그냥 줘요. 왜냐면 욕심쟁이라 계속 키우고 싶어. 빨리 또 몸이 더 커졌으면 좋겠고, 그냥 계속 소품을 좋아하면서도 이 투구만큼은 또 커야 또 이쁘더라고. 그래가지고 여튼 그렇습니다. 뭐 또 들을 말씀 없나? 카메라 킨 김에 저번 주에 깜깜한 분갈이 영상 찍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투표로 괜찮다고 올려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올린 거예요. 아, 이거 그때 촬영하느라고 씨 뿌리고 나중에 씨방이 한 번 더 터졌어. 그래가지고 또 씨를 최종한 걸 갖다가 한 번 더 뿌렸거든, 다른 거 쬐끄맣게. 그리고 주변에 두세 알씩 이렇게 나눔도 했고, 심지어 제가 당근 거래를 한번 했는데 그때도 구독자 신고야. 세상에, 말이 돼?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내가 그 최종한 귀한 구갑투구 씨앗을 또 나눔도 하고, 어쨌건 그러고 남은 거 이제 저도 좀 키워야 되니까 한 번 더 뿌렸거든요 나중에. 근데 걔네들도 이렇게 자랐어. 얘도 완전 젖어있죠? 근데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 보이세요? 요거? 여기 요거? 응, 요거랑 요거 금이야. 금이 나왔네요. 근데 이런 애들 애기 때 금들이 잘 죽어. 금이 엽록소가 없다 보니까는 성장도 잘 못하고, 왜냐면 엽록소가 곧 영양분을 만드는 공장이잖아요? 공장에 엽록소가 적으니까 힘들지. 그래서 잘 죽는데 빨리 녹기도 하고. 아직 안 녹고 이 두 마리는 버티고 있네. 이 두 마리가 금이라서 이게 잘 자라줄지. 혹시 여러분도 투구나 남봉옥 씨앗 뿌렸는데 유독 이렇게 샛노란 애들이 나온다, 그럼 금이니까는 애지중지 한번 해보세요. 걔네들 크면은 또 귀한 애들이라. 헐, 이거 근래 뿌렸다고 했잖아. 여기 보시, 나 지금 발견했네. 여기 지금 또 발아하고 있는데요. 여기. 아이, 카메라 초점이 잡히면 진짜 보일 것 같은데. 이거 보이시나요? 여기 씨앗에서 이렇게 초록색으로 딱 나왔죠. 싹이 또 나왔어. 지금도 발아 중이야. 오래돼도 뒤늦게 나오는 씨앗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 오늘 진짜 맘껏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말이나 했다. 근데 뭐 괜찮으시죠 여러분 이런 것도. 오늘 근데 웃기지도 않았다 심지어. 아, 좀 웃겨야 되는데. 뭘로 웃기지? 이런 거 할 줄 아세요 여러분? 자, 손 이렇게 있죠. 손가락 다섯 개 딱 붙여. 붙였지? 붙인 상태에서 가운데 여기서 이 앞에 집게 손가락이 있고 중지가 있지. 이 중지를 집게 손가락 앞으로 밑으로 통과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떨어지면 안 돼. 집게 손가락이 안 떨어진 상태로 이 중지가 통과해야 돼 밑으로. 이렇게 이 다섯 손가락이 떨어지면 안 되고.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거? 이거 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거 못하면은 식물 못 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러면 할 말 다 했으니까 갈게요. 안녕히 계세요. 날 추우니까 건강 조심하시고. 안녕.